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현재 구간에서 상승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가 사실 지지부진하고 거의 움직임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는 이렇게 오르고는 있습니다만은 포모를 좀 느낄 만한 장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한 섹터도 많고 종목도 많지만 그만큼 좀 따라가기가 힘든 장이기도 한데요. 또 오늘 시장 안에서 상승하고 있는 게 바로 성장주입니다. 이 성장주 안에서도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어제에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다른 이슈들이 제약바이오를 더 이끌어줄 수 있을지 그 이슈 잠시 후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의 키워드를 딱 하나 꼽아보자면은 순환매장이다라고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파이널샷에서 출연했던 많은 분들은 지금 시장의 순환매장인데 너무 빠른 순환매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업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관련주 먼저 만나보고 가시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좀 생각을 해볼 때에는 그 시대를 풍미했던 드라마나 영화를 보통 떠올리곤 합니다. 2012년부터 2014년 드라마와 영화로 나왔던 패션왕, 그리고 2017년에 나왔던 신과 함께, 그리고 2024년 상반기를 달궜던 내 남편과 결혼해줘 모두 다 네이버로부터 나온 이러한 컨텐츠입니다. 모두 다 사실은 웨이버 웹툰에서 나온 웹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웹툰은 우리 이제 삶의 중심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네이버 웹툰은 현재 미국의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웹툰이라는 것은요, 1999년에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 웹툰을 소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먼저 만들어졌다니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고요. 2004년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만화책을 스캔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서비스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만화 시장이 미국과 일본으로 양분이 되어 있던 이 상황 속에서 세로로 내리는 인터넷 스크롤에 적합하게 내용과 형식을 바꿔서요.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이 웹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전체적인 웹툰의 시장 자체가 좀 규모가 커졌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서비스 국가는 약 150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억 7천만 명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웹툰 작가 수입니다. 네이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웹툰 작가의 수는요, 무려 2,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웹툰은 자체적으로 뭐 IP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웹툰 작가와 독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현재 지니고 있는 독자의 수, 그리고 웹툰 작가의 수가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인데 웹툰 작가의 수가 무려 2천만 명을 넘어갑니다. 이와 함께 이제 네이버 웹툰은 IPO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IPO가 아니라 미국 나스닥 시장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5조 5천억 원의 가치가 전망된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우리 한국에서 편의상 부르는 이름이고요. 실질적으로 진짜 이름은 웹툰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미국의 법인이자 본사인데 지난 5월 31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쿠팡을 생각을 해봤을 때 쿠팡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한 달 만에 상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결국에는 네이버 웹툰도 마찬가지로 한 달 만에 상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체 시장에서는 약 1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은 쿠팡의 사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이버 웹툰의 상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구 대표는 향후 10년간 가장 큰 히트작이 될 IP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의지를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외신에서는 한국의 IPO와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블룸버그와 관련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사실 한국의 웹툰이 인기가 많은 것은 한국의 컨텐츠가 인기가 많은 어떠한 좀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미국 미디어에 대한 다이어트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미드라든지 그리고 뭐 팝이라든지 음악과 뭐 미디어 전부 다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게 됐지만요. 이에 좀 실증을 느낀 소비자가 미국 미디어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의 컨텐츠가 조금 더 이 기저 효과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만화책방보다 휴대폰에 친숙한 젊은 층에게 어필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웹툰의 가장 큰 이점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 웹툰 앱을 통해서 댓글을 남겨서 새로운 에피소드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최신 동향에 매우 민감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빠르게 반응이 올 수 있는 게 이점이다라는 평가 나옵니다. 웹툰 제작사인 캐나젤 CEO인 우디리는 한국 콘텐츠의 흥행은 결국에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증거다라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약 4% 이상의 증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블룸버그는 이러한 이 리포트와 함께 앱을 한번 켰을 때 그렇다면 사용자들이 얼마나 머물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웹툰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는 네이버 이 웹툰의 앱을 켜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은 12분이 평균적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갑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다면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함께 만나보시죠. 사실 우리가 이제 IPO를 한다고 하니 기대감은 커집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있습니다. 무작정 장밋빛 전망만 볼 것이 아닙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본인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본인들의 리스크로 꼽은 것이 바로 일본에 있는 라인을 꼽았습니다. 현재 라인은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이버와 라인의 갈등이 더 격화되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이 우리의 리스크가 될 것이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있지만은 웹툰 자체가 시장 자체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계속해서 늘고는 있습니다만은 폭발적으로 느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이 문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또 빅테크가 이 웹툰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아마존, 애플, 라쿠텐 등도 만화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상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네이버 글로벌 거래액에서 50%를 차지하는 주요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과 아마존 등이 뛰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이 시장의 점을 넓히게 된다면 그만큼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쿠팡이 IPO 관련한 이 서류를 제출한 지 한 달 만에 IPO를 성공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웹툰 엔터테인먼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부터 한 달 안에 상장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성장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상승의 힘이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약 바이오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제약 바이오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정 중에 하나인 아스코에서도 좀 여러 가지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우선 머크사의 움직임이 알테오젠의 훈풍으로 좀 불어온 상황인데요. 머크사에서 자사에서 만든 키트루다와 모더나 백신이 함께 사용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상 결과를 발표한 상황인데 지금 이 결과만으로도 이 키트루다를 단독 사용한 것에 비해서 19% 넘게 우수한 결과를 이전과 비교해서 너무 뛰어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추가 임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SC 피하 주사 전환만으로도 충분히 그 이상의 결과가 가능하다라고 밝힌 건데요. 그러면서 부각을 받은 것이 바로 이 SC 피하 주사입니다. 이 SC는 어떻게 주사를 주입하느냐 그 방식에 좀 다른 건데요. 이 주사 방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하 주사 그리고 정맥 주사가 있습니다. 정맥 주사는 깊게 정맥에 놔야 하는 주사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전문가가 주입을 할 수 있고 최소 2시간에서 3시간까지 맞고 있어야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SC 제형은 이 피하 지방에 맞는 주사 방법이기 때문에 물론 편의성도 좋고 주입 시간 역시나 확연히 줄여서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SC 제형을 활용한 이 초기 암 시장 공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떠오른 상황인데 사실 머크사의 결과에 알테오젠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SC가 머크와 알테오젠의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머크사와 알테오젠은 이 SC 독점 라이센스를 이미 계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에서 이 SC 관련한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알테오젠의 기술력을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흐름 안에서 알테오젠이 받게 될 마일스톤은 최대
9,616억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알테오제는 이미 5월에 MSCI 지수에 편입되기도 했고 지속형 말단 비대증 치료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시작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머크사의 결과에 따라서 더 강력한 상승세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좀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SC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SC 제형에 대해서 또 뛰어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 어떤 상황인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SC 제형뿐만 아니라 이번 아스코에서 주목을 받은 건 바로 마리포사 임상시험에 대한 하위 결과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이 SC 제형을 통해서 투약 시간을 낮췄고 부작용 또한 좀 크게 감소시킨 결과를 보인 건데요. 이 내용은 지금 존슨앤존슨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한양행에서 흔히 알고 있는 렉나자에 이 SC 투여군을 사용을 한 임상실험을 성공을 하게 되면서 부작용도 낮추고 이 효과도 크게 높였다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SC 기술이 더 발전을 할 것이고 이 부작용도 낮추고 생존기간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아주 중요한 치료법이 될 것이다 라고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단계로서 이미 효과는 크게 입증을 받았지만 이 FDA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FDA 승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관련 제약 바이오가 얼마나 더 힘을 받을지 그 부분이 또 6월 시장의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5월 시장도 힘차게 달려왔는데 6월 시장에 또 어떠한 이슈들이 제약 바이오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 바이오 협회가 주관을 해서 1,500여 개 기업과 2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국내 기업 이 47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롯데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이 두 기업의 결과 내용도 좀 체크해 보셔야 하겠지만 또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K바이오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 간의 견제, 이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이번 바이오 컨벤션에서는 이 중국의 활동이 좀 제재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그렇다면 우리 K바이오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한편으로는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에 어떤 내용이 좀 나오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직전에 확인해 봤다시피 유한양행의 FDA 허가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 비만 관련된 합병증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와 관련된 대사질환의 최대 규모 학회 A-Day 2024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정들이 또 6월에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이끌어줄 수 있을지 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성장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갈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